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자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5시 조금 있으면 이제 무료 메가 상자와 대형 상자를 스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챔피언십 챌린지가 열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딱 깨시고 스타포인트를 모아야 상점에 등장하게 될 메가 상자랑 대형 상자를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5승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공짜 상자들에서 벨스타 파워 얻으려고 아 이거 안 샀거든요? 코인 아끼려고? 저는 이번에 또 15승 도전 크리에이터 릴레이 라이브 챌린지 그러니까 이거 15승을 빠르게 깨야 하는 생방송 도전을 같이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15승을 하기 위한 브롤러 조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맵별로 어떤 브롤러를 딱 팀으로 짜서 가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약간의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도전 맵을 살펴보시면 로봇공장, 구레고리, 안전지대, 햇빛은 쨍쨍, 트리플 드리블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잼그랩이 없어요. 노잼그랩. 이제 이 맵별로 조합을 하나씩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 시즈팩토리 로봇공장에서는 저희가 파이퍼, 크로우, 스튜의 조합을 들고 갈 거거든요. 물론 여기서 벨도 좋고 포코랑 맥스 조합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저희는 그런 식으로 들고 나갈 겁니다. 생방송에서는 바뀔 수도 있고요. 자, 다음은 불의고리 핫존 맵에서는 포코, 루, 크로우 이 조합을 가지고 갈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벨 좋습니다. 엠버도 잘 쓰이긴 했는데 좀 너프를 먹어가지고 많이들 안 쓰이는 모습이고 아무튼 뭐 대체 브로러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 안전지대 하이스트 맵에서는 콜트, 콜레트, 바이런의 조합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. 햇빛은 쨍쨍이라는 바운티 맵에서는 픽, 벨 이 두 가지의 난이나 파이퍼나 바이런 이 셋 중 하나를 넣어서 가려고 하거든요. 조합 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브롤볼 트리플 드리블에서는 달리, 크루, 서지 이 조합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이 조합들은 한국 브롤스타즈 랭커가 직접 짜온 조합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도 하고요. 제가 또 토요일 오후 5시에 바로 생방송으로 15승 도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놓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보시고 15승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마침 딱 구레고리 맵이 나와 있더라고요. 챔피언십 챌린지 맵 중에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브롤러 3개 다 보여드리면서 왜 이 브롤러들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자 일단 핫존 맵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팀은 틱이랑 니타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이랑은 아예 맞지 않는 그런 조합이긴 한데 일단 뭐 랜덤 큐에다가 좀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될 것 같아요. 자 우리 팀 니타 지금 벽 끼고 도는 거 좋죠? 오케이. 자 이리, 야 MJ 일로 와서 야 애들 양강 무슨 일? 애들 양강 무슨 일? 오케이. 야 이거 잠깐 이거 공 채워주고 오케이 나이스. 야 잠깐만 오. 야 틱은 뽑혀가 버렸네. 자 이거 견제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포코가 그래도 지키기 용이하거든요. 이거 들어가 잡아주자.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 자 이거는 여기서 견제해주고 가져다 한번 쓸까 이거? 아니 나 피쳐도 되겠다. 아우 잠시만 이거 가져다 한번 쓰자. 오케이 쓰고 오케이 힐 같이 먹여주자. 오케이 우리 팀이랑 같이 먹여줬고요. 포코가 진짜 버프 먹은 이후로는 안 좋은 곳이 없어. 진짜 웬만한 데서 다 쓸 수가 있는 맞는 브롤러이기 때문에 포코는 그냥 믿고 쓰시면 됩니다. 진짜 정 뭐 할 거 없다 뭐 아우 아무튼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포코 하세요. 웬만한 데 진짜 다 좋아요.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얘가 진짜 너무 좋아졌어. 포코가 진짜 별 버프 먹은 것도 아닌데 개사기가 됐죠. 개사기가 나이스죠 나이스. 이러면은 끝났죠. 3%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앉아가지고 먹어주고 인성질까지. 자 그 다음 제가 크로우도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연습도 할 겸 크로우도 한번 달려보면서 왜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8비트 8비트 느려지기 8비트 기어다니기. 오케이 8비트 기어다니죠 아장아장 기어다니죠 아주 그냥. 잡았고요 8비트 나이스. 이거 깨는 게 좋아. 깨줘야지 아니면 8비트 날라다니기 때문에 깨줬고 오케이 다시 숨어 숨어가지고 포코 오면은 피 채워가지고 덮치면 되거든요. 아 이게 안 돼? 그리고 샌디랑 타라면은 조합적으로 밀리진 않는데 아우 야 이 포코 야 다 같이 맞으면 이렇게 된다. 와 불협화음 툭 감아졌네.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. 오케이 들어가서 잡아주자. 아 까비 먹어줄게. 다시 먹어줄게. 오케이 걸어놓고 오케이 살짝 빠졌다가 슬로 걸어놓고 나이스 그치 아 슬로 걸었을 때 딱 너무 좋았다. 타라 2인궁 오케이 일단 빠지고요. 타라 2인궁 너무 좋았고 자 8비트만 발만 묶어주면 돼가지고 8비트 못 움직이게 이런 식으로 자 피 채워주고 이거 포코 나온다 얘들아 포코 나온다 그치 어우 이거는 뛰어야 돼 아우 오케이 나이스 와
궁극기 데미지로 아주 그냥 눌러버렸다. 오케이, 마무리까지. 크로우가 나름 1대1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. 자, 마지막은 루 한번 달려볼게요. 상대방에도 루가 있네요. 사실 크로우 같은 애들은 팀이 좀 받쳐줘야 더 빛을 발하는 브롤러라서 내일 팀으로 같이 하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엘프리모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면 돌파는 이거 사이드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듯. 엘프리모,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어. 엘프리모 지금 공차틀 될 텐데 완전. 아 이러면은 후반에 조금 밀리고 시작합니다 이거. 자, 엘프 돌아 돌아 돌아. 그렇지, 돌아 돌아. 잘 돌고 있고. 아 다이너마이크도 이거 힘들단 말이지. 아 이거 지금 킥이 근데 첫 번째가 지시라가지고 쏘는 게 엄청 많은데. 오케이, 일단 이거 때려주고.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. 아우 야 죽었다. 이 조합이 왜 이 모양이야. 잠깐만 애들 보여 지금.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죽네 애들. 아 진짜 이거 일단 뿌려놓고. 이거 통치담 당국이네 지금. 이거 들어갈 수 있니 얘들아? 얘들아 포기했어? 야 얘들 게임 안 하니? 얘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. 아 잠깐만 전파는 좀 심했어. 엘프리모 여기서 들고 오면 절대 안 되는 볼러 중에 하나인데. 아 여러분들도 내일 챔피언십 도전하실 때 엘프리모 절대 하지 마세요. 일단 우리 조합은 상대방보단 조금 안 좋아 보여요. 콜트, 콜트랑 템인데. 아 이게 포크가 있으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좋기 때문에. 오케이 일단 견제해주고. 이거 포크 잡아준다. 오케이 잡아주고 깔아버리고. 오케이 이거 템이 끊어주고요. 나이스. 야, 우리 팀 뒤에 괜찮지? 오케이 크로 잡았고. 이러면 또 이제 걸어오는 것도 무긴 예측해요. 야 그거 밟으면서 오니? 그럼 난 너무 땡큐인데. 오케이 때려주고. 야 근데 포크 안 죽는 거 봐. 와 치마냐 진짜로. 야 크로 야 자신있게 들어오는데. 오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아야 돼. 그치 잡아주고 피해주고. 오케이 나이스. 아 근데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. 오케이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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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령해야 돼. 이거 점령하면서 이제 잡았다. 나이스. 에임 지렸고. 아 이거 포크 들어오게 하는데 좀 안되는데. 이렇게 또 깔아놓고 나이스. 오 좋아 좋아 애들 좋아 잘하고 있어. 오 얼음땡 나이스 먹어주고. 이런 식으로 딱 크로우 궁극기는 바로 먹어주면 됩니다. 루로 또 잡았고요. 자 이거 내가 깰게 내가 깰게 얘들아. 내가 깰게. 오케이 야, 이거 안 깨지니? 아우 잠깐만 이, 아 이게 안 깨져? 와 딜 좀 모자라구나 루로. 두 방에 포탑이 안 깨지네. 핀드 포탑 개사기. 자 이거 도구기 잡아주고요. 도구기 컷 나이스. 오케이 그리고 깔아놓고 우리 현서도 컷. 야 포코 야 포코 좀비다. 포코 안 죽어. 야 포코 안 죽어. 오케이 오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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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 것 같아. 오케이 다시 깔아놓고. 오케이 깔아놓고 깔아놓고. 빙판기 빙판기 나이스. 얼음땡 얼음땡 나이스. 얼음땡 나이스. 얼음땡 얼음땡. 버티면서 버티면서 버티기 나이스. 오케이 버티면서 버티기 나이스. 오케이 야 이런 너네가 먹어줘야지. 나는 진짜 할 거 다 했거든. 야 야 너 페니한테 너무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얘들아 너네 둘 다 어디 갔어? 아니 방금 나와서 너네 가지 않았어? 아니 나 잡아주고. 야 이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모른다 얘들아. 야 얘들아 얘들아 침착. 야 잠깐만 야, 너무 막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얘들아. 야 이거 지겠는데? 아니 잠깐만. 야 야 빨리빨리 밀자 밀자 밀자. 야 밀자 밀자. 야 3포 3포 야 3포 3포. 와 이거를 졌어? 와 잠깐만 나 진짜 개잘했는데. 와 진짜 여러분들 루는 제가 내일 라이브에서 잘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팀원의 좀 서포트가 필요하네요 진짜로. 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챔피언십 15승 도전 대비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아 랜덤 큐랑 팀 큐랑 역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이 조합 가지고 제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5시 홀리 채널 구독 눌러놓으시고 생방송 잊지 말고 꼭 찾아와주세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바이바이.